금강산 화암사입니다. 주차비는 3,000원이고 옆길로 올라가면 2주차장이 나옵니다. 신선대에 올라가면 울산바위와 동해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신선대라는 이정표는 따로 없고 성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매점에서 수바위 지나 성인대로 가도 되지만 화암사 먼저 들려봅니다. 와, 저 바위 봐. 금강산 화암사는 신라 해공황 5년 진표율사가 창건했는데 6.25 전쟁과 여러 번의 화재로 근래에 새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찻집에서 보는 수바위 풍경이 멋집니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절 입구 다리에서 성인대로 올라갑니다. 성인대까지 2km,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벌써 300m 나왔어?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등산하기 좋은 길입니다. 가끔 나오는 바위에서 보는 풍경도 멋집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오르막 30분은 쉬운 편입니다. 오르막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산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500m 남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아주 먼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논이라서 신선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해. 여기가 속초인데. 아니야. 입산 통제인데 쉬운 것 같은데? 울산 바위가 보이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 거야? 야. 와. 멀리 속초 시내와 동해 바다도 보입니다. 수바이 쪽으로 내려갑니다. 겹겹이 쌓아 올린 것 같아 시루떡 바위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심한 편이지만 길은 좋습니다. 옛날에 수바위 작은 구멍에서 쌀이 나와서 쌀바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화암사에서 큼직하게 보이던 바위입니다. 하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갔단 말이야. 위험하다, 위험해. 아니, 그래도 위험한데. 여기를. 신선대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도 적당하고 아주 멋진 산입니다. 근데 아이들하고는 좋아해. 젊을 때는 애들이 좋아하는데.